지금 한 5명 왔는데 다시 인사해 볼게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예배드릴 준비되었나요? 자, 그럼 우리 예배 성공, 인생 성공 고백해 볼게요. 손 준비. 손 준비. 시작. 예배 성공, 인생 성공. 한 번 더 고백해 볼게요. 시작.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자, 우리 2021년 주제 말씀인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말씀 암송해 볼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호수아 23장 5절 말씀.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찬양 드릴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귀하고 복된 예배 통해 성취될 언약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귀하고 복된 예배 통해 성취될 언약 주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 사랑 감사히 찬양하며 기도로 서로를 세우며 주님 나라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귀하고 복된 예배 통해 성취될 언약 주옵소서. 같이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랩런트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치부 랩런트들이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그리스도만 남고 그리스도로 시작할 수 있는 랩런트들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나의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찬양 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함이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널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네. 아멘. 다 같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선물 찬양드릴게요. 마음속에 믿음이 쑥쑥 자라요. 내 마음속에 소망이 퐁퐁 피어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 흘러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선물. 언약의 여정 걸어나갈 때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언약의 여정 걸어나갈 때 날마다 새 힘 주세요. 내 맘속에 기쁨이 샘솟아요. 내 맘속에 기도가 즐거워요. 내 맘속에 감사가 넘쳐 흘러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선물. 내 맘속에 믿음이 쑥쑥 자라요. 내 맘속에 소망이 퐁퐁 피어요. 내 맘속에 사랑이 넘쳐 흘러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선물. 언약의 여정 걸어나갈 때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언약의 여정 걸어나갈 때 날마다 새 힘 주세요. 내 맘속에 기쁨이 샘솟아요. 내 맘속에 기도가 즐거워요. 내 맘속에 감사가 넘쳐 흘러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선물.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비밀 찬양 드릴게요.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도다.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새 내 안에 성취됐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작정하신 뜻이 내 안에 성취됐네.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도다.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새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임마누엘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히 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유튜브 귀한 친구들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친구들이 오직의 길로 최고의 행복한 또 렘넌트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23장입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 나신 소식 들었네. 하셨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치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유치부 여러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치부 랩런트들이 정말 우리가 유치부 교사 선생님들과 또 전도사님 또 장로님께도 성령 충만과 오력 더하여 주셔서 우리 유치부 랩런트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영적인 힘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237과 오청종족 살릴 수 있도록 영적 기능 문화 서밋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합시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정말로 누리고 또 증인되는 삶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유치부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잘했어요. 우리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너무 좁네 이거.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유치부를 부르면 유치부를 부르면 양짝삼일. 자, 우리 오늘 무슨 예배? 성찬 축하 예배. 자, 우리 옆에 친구한테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진짜 오늘 너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멋지게 준비한 모습 너무 멋져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일하다가 내가 떨어지는 거 아니고, 주여, 잠깐만요. 조심해, 조심스럽게. 아, 얘를 내려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딱. 아우, 예.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친구들. 크리스마스는, 와! 크리스마스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선물 받는 날이야. 맞죠? 맞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선물을 주신대요. 크리스마스는 그런 날이죠? 맞죠? 오, 맞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맞죠?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는 산타클로스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 맞아요, 아니요? 네, 아니에요. 선물을 주는 거는 누구 생일이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거지? 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착한 일을 많이 해줘. 선물 주는 날?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성탄 트리를 크리스마스 때 집에 다 트리 장식하고 교회에도 어린이집에도 유치원에도 다 성탄 트리가 있어요. 성탄 트리 이게 주인공일까요? 자, 우리 그럼 크리스마스는 누구 주인공이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맞아요. 원래 사람은 누구를 만나야 행복하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데 하나님을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운명 사주팔자 딱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고통받게 되었어요. 그때 여자의 후손이 죄를 짓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무슨 날? 크리스마스. 자,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누가 생일? 예수님이 생일. 자, 우리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생신되면 어떻게 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선물도 드리고 또 뭐도 해요? 장기자랑도 하고. 우리 렘넌트는 밥만 먹고 온대요. 아,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왜요? 행복한 날, 좋은 날이니까. 근데 제일 좋은 날, 예수님 오신 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도 하고 성찬트리도 하고 선물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아멘. 정말 예수님께서 진짜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이제 때가 되면 오셨어요. 누구의 몸을 빌려 입고? 누굴까요? 맞아요. 마리아예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 입고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를 낳을 것이다. 아직 저 결혼 안 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처녀 말씀이 성취된 도구가 된 여자가 누구예요? 마리아.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네가 낳을 이 마리아가 가진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 이 두 사람이 살던 동네 이름이 뭐예요? 나사렛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 구세주 예수님이 나실 것이 미리 다 말씀으로 뭐가 돼 있었어요?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이 다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이때 또 이 그때 황제가 전부 다 인구조사하러 가! 이래가지고 어디 갔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갔는데 예수님이 아기 낳아야 되는데 아이고 배야 아기 낳아야 되는데 방 있습니까? 똑똑똑똑 방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몰려서 방이 없어요. 그러면 저 지금 우리 부인이 아기를 놓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디 가라 했어요? 그럼 마곡간이도 있는데 여기라도 좀 가십시오. 말씀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진짜로 오셨어요. 어디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 말고요. 예수님, 이거는 원래 이 말 밥 먹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기쁜 소식을 알았죠. 천사들의 노래. 그래가지고 천사도 찬양하고 또 목자도 와서 경배하고 또 저 멀리 동방에 사는 박사들이 와서 또 경배드렸어요. 경배드리면서 하나님 예수님께 가장 귀한 선물인 황금. 예, 황금. 또 뭘 드렸어요? 유야. 또 뭘 드렸어요? 예, 뭐랴?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에요. 뜻, 그리스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부 순서 때 뭐 하지요? 찬양! 하나님께 이 크리스마스 날은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최고로 경배드리는 날이에요. 그죠?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또 이번 한 주간 또 매일매일 우리 예수님께 이 구원하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되세요. 기도합니다. 기도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오신 이 기쁜 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정말 일평생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오직 복음의 답을 가진 나님 현장 살리는 치유 전도자 오직 렘넌트 운동의 방향 맞춘 교회 미래를 가진 후대와 함께 눈 감고 황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 누가 멋지게 기도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의 경제인 황금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린 11조 헌금으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선교 헌금을 통해서 선교 현장에 재앙이 무너지고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건축 헌금을 통해서 이 지역의 문화가 복음의 문화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RTC 헌금으로 시대와 후대를 살리게 하시고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린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237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치유하며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빛의 경제 응답으로 유치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옆에 친구한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승리하세요.